오늘 드디어 우리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강인 선수가 이적했을 때 꿈꿔왔던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이강인의 패스, 음바페의 침투, 그리고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음바페가 득점을 만든다. 파리 생제르맹이 수비 라인에서 볼을 걷어낸 것이 이강인 선수한테 흘러갔고, 그리고 이제 늘상 말하지만 음바페는 수비에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오고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이 볼을 걷어냈을 때 볼을 잡아서 뛰어나가는 음바페한테 찔러주는 거죠. 근데 이 찔러주는 패스를 그동안 파리 생제르맹이 음바페가 뛰어들어갈 때 찔러주는 패스가 잘 안 들어갔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비티냐나 에메리나 뭐 파비안 루이스, 우가르테, 덴벨레 등등등 이런 선수들이 패스를 찔러주는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음바페가 뛰어들어갈 때 뛰어들어가는 공간에 패스가 떨어지는 게 약간 아쉬웠었는데, 오늘 이강인 선수가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받아서 심지어 아웃프론트로 패스를 넣어줘요.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왼발을 쓰다 보니까 아웃프론트로 패스를 넣어주는데 이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감겨 들어가죠. 그러니까 음바페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뛰어들어오고 있고, 이강인의 패스는 아웃프론트 패스가 되면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감겨 들어오면서 정말 절묘하게 음바페의 동선으로 이강인의 패스가 떨어집니다. 이 패스가 사실 이강인 선수의 가장 큰 무기이자 정말 주목받는 유망주인 이유 중 하나죠. 그리고 여기서 음바페가 패스를 받아서, 사실 여기까지 패스가 전개되면 음바페가 이 뒷공간에서 결정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잖아요. 음바페가 잘하는 패턴이 있어요.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다가 먼 포스트를 보면서 차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발을 뻗을 때 먼 포스트를 보는 척하면서 가까운 포스트로 상대의 가랑이 사이로 득점을 하죠. 이 패턴이 이강인 선수의 시그니처인 스루패스, 그리고 음바페의 시그니처인 뒷공간 침투와 먼 포스트를 보다가 가까운 포스트로 때려넣는 이 득점까지 나왔다는 게 오늘 경기에서, 아, 앞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의 패스와 음바페의 침투, 이거 하나만으로도 매우 좋은 듀오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경기 중간중간마다 확실히 음바페를 보고 찔러주는 패스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남달라요. 이 장면도 파리 생제르맹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상황인데, 이강인 선수가 왼쪽 지역에서 후반전에 뛰었잖아요. 왼쪽 지역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음바페에게 결정적인 스루 패스를 찔러줍니다. 이 패스가 사실은 결국에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를 살렸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음바페의 앞공간으로 누가 패스를 잘 뿌려주느냐, 이게 파리 생제르맹한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본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가장 이런 스루 패스를 잘 뿌려줄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경기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오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의 활용법이 좋았을 때도 있었고 안 좋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선발 라인업을 구성할 때는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계속 뛰었었던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죠.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나오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4-4-2의 전형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좋았던 건 뭐냐면, 이강인의 주변에 에메리와 하킴이라는 기동력이 좋은 선수들, 앞쪽에 하무스라는 연계 플레이가 좋은 공격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AC밀란전하고 똑같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상대 수비가 끌려나갑니다. 끌려나가는 순간 하키미가 오버래핑을 하거나 에메리가 뛰어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거나,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볼을 접고 들어올 수가 있고, 아니라면 이강인 선수에게 수비가 쏠릴 때 하킴이나 에메리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니까 이강인이 좋은 패스를 이 선수들에게 뿌려주면서 상대의 측면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무스는 연계 플레이가 좋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다가 하무스에게 패스를 주고 뛰어들어갈 때 하무스가 2-1 패스를 자연스럽게 내주면서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살려줬어요. 오늘 경기의 경기 장면들을 보면 오른쪽에서 이강인 선수가 뛸 때 아주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약간 내려오면서 볼을 받고 있고요. 이때 이강인 선수에게 수비수들이 두 명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변에 있었던 하키미가 이강인의 뒤쪽으로 돌아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뒤로 돌아뛰는 하키미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본인에게 수비를 쏠리게끔 만들고 하키미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강인이 뛰어들어가는 하키미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그리고 하키미가 또 옆에 있는 에메리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본인은 다시 전방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파리 생제르맹이 브레스트의 압박을 벗어나서 순간적으로 하키미와 에메리의 2대1 패스가 나오면서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이죠. 이제 이런 장면들이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있을 때 특히나 이 오른쪽 라인에서 하키미와 뭐 에메리와 하무스와의 연계 플레이가 꽤나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아마도 엘리케 감독이 중원 라인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파리 생제르맹이 4-2-2를 쓰니까 중앙 미드필더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브레스트의 선수들이 최전방 공격수부터 미드필더 3명, 좌우 측면 공격수들까지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면 중원 라인에서 워낙에 중원 싸움이 안 되는 전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 선수도 오른쪽에 뜰 때는 완전히 측면으로 벌려주고 바르콜라도 측면으로 벌려주면서 상대 수비수들과 1대1 싸움을 하게끔 만들어요. 왜 이렇게 1대1 싸움을 하게 만드느냐? 바르콜라, 은바페, 하무스, 이강인 공격진이 좋으니까 공격진의 개인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겠다. 약간 이런 전략이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파리 생제르맹이 중원에 파비안 루이스와 비티냐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비 라인에서 패스를 주려고 하는데 중원에 선수들이 압박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브레스트의 선수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중원을 못 거쳐가요. 대신에 앞쪽에 은바페, 하무스, 이강인, 바르콜라 이 네 명의 선수가 브레스트의 포백과 1대1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중원은 못 거쳐가지만 수비 라인에서 그냥 공격 라인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1대1 상황에서 마무리를 지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도 수비 라인에서 뛰어들어가는 은바페에게 한 번의 패스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은바페가 뛰어들어가면서 정말 단순하지만 어쨌든 개인 능력으로 상대 수비수를 무너뜨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간격이 워낙에 넓고 공격수들의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축구이기 때문에 밸런스가 무너질 때가 많죠. 중원 싸움에서도 질 때가 많고요. 그리고 수비와 공격에서 미드필더를 거쳐가지 않고 패스가 길다 보니까 빌드업 상황에서도 많이 끊겨요. 슈크리니아르가 볼을 가지고 있어요. 수비수가 올라오고 있는데 중원에 다 압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앞쪽에 있는 공격수에게 한 번에 패스를 뿌려줘야 돼요. 근데 수비 라인에서 공격수에게 패스를 길게 뿌려주면 이 패스가 당연히 수비수에게 읽히겠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패스가 워낙 길다 보니까 공격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수비수 입장에서는 강하게 올라와서 압박을 할 수가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볼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엘리케 감독이 전반전 초반에는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에 쓰다가 이 4-2-4 전형이 너무 밸런스가 깨진다 라는 판단을 했는지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바르콜라가 오른쪽으로 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의 역할은 뭐냐면 이강인 선수가 측면 미드필더지만 사실상 중앙으로 들어가주면서 중앙과 측면을 오가는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바페가 이 측면 공간으로 내려오진 않고요. 왜냐하면 은바페는 위쪽에서 공격에 집중하는 게 나으니까 그러니까 4-4-2 전형이긴 한데 이강인 선수가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서 뛰다가 중원 싸움이 필요할 때는 중원으로 들어오고 다시 은바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측면으로 나가는 이러한 역할을 맡았던 거거든요. 이렇게 파리 생제르맹이 빌드업을 할 때 선수가 없는 장면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왼쪽 측면에 있다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줄 때가 있고요. 반대로 공격을 할 때는 은바페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이강인 선수가 측면으로 돌아나가면서 측면 미드필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케 감독이 전반전에 물론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잘했지만 우리 팀의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왼쪽 미드필더로 이강인을 쓰면서 이강인이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밸런스를 맞춰주기를 바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서 뛸 때는 이강인 선수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강인 선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라인에서 이강인의 볼 소유 능력을 살려줄 수 있는 에메리와 하키미의 오프 더볼
그리고 하무스의 연계 플레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왼쪽에서는 애초에 리카 헤란데스는 하키미가 올라가니까 3백처럼 중앙으로 들어가는 매우 수비적인 풀백이에요. 그러니까 풀백의 오버래핑에 도움을 못 받는 거죠, 애초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파비안 루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비안 루이스도 에메리 같은 경우에는 공격과 수비를 오가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인데 파비안 루이스는 나폴리 시절부터 수비라인 앞에서 뛰는 후방 플레이메이커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에메리처럼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받았을 때 수비가 쏠리면 뭐 리카 헤란데스가 올라가서 수비를 분산시킨다거나 파비안 루이스가 올라오는 그런 동작을 가져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오지 않죠. 그리고 은바페 또한 하무스보다는 연계 플레이를 막 엄청나게 하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도 연계 플레이가 조금 더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자연스럽게 왼쪽 측면에서 뛰게 되면 고립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볼을 잡고 있는데 리카 헤란데스가 하키미와는 다르게 오버래핑을 안 합니다.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도 에메리와 다르게 이 선수도 수비형 미드필더나 다름없으니까 올라가지 않고 본인의 자리를 지켜요. 이 두 선수가 안 올라오니까 이강인 선수 혼자 측면에서 볼을 잡고 있는데 은바페도 하무스처럼 앞으로 뛰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볼을 받기 위해 내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혼자서 3명의 선수를 상대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되게 외롭죠?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결국에는 압박을 받아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와요. 심지어 오른쪽에 바르콜라가 배치되면 에메리와 하키미의 움직임이 덩달아 이제 마이너스가 됩니다. 바르콜라는 직선적인 선수거든요. 이강인과 다르게. 그러니까 바르콜라가 직선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키미 입장에서는 하키미가 올라갈 때 바르콜라랑 약간 겹치게 돼요. 그러니까 하키미의 오버래핑도 여기서 안 살고 그리고 애초에 바르콜라는 볼을 가졌을 때 연계 플레이보다는 1대1 상황에서의 드리블 돌파가 이 선수의 장점이다 보니까 에메리가 가까운 곳까지 가서 볼을 받아주거나 연계 플레이를 하려고 해도 에메리를 활용하는 빈도가 이강인이 있을 때보다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른쪽 라인에서의 공격도 줄어들고 왼쪽 라인에서 이강인의 영향력도 줄어들고 하키미도 영향력이 줄어들고 에메리도 줄어들고 하무스도 줄어들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왼쪽으로 건너간 다음에 가장 좋았던 플레이가 어떤 장면이었냐?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있다가 중원 싸움이 필요하니까 중앙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중앙에서 볼을 받으면서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른쪽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반대편의 은바페를 바라보면서 이강인 선수가 방향전환 패스를 해줬죠. 이게 이강인 선수가 왼쪽으로 간 다음에 그래도 제일 괜찮았던 플레이였거든요. 결국에 이강인 선수가 왼쪽으로 갔어도 오른쪽에 와서 플레이를 할 때가 더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왼쪽을 소화할 수는 있지만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서 뛸 때 그렇다고 해서 뭐 주변에 있는 파비안 루이스나 리카 헤란데스가 이 선수들의 문제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수들도 본인들의 특성이 오버래핑의 빈도가 많지 않은 리카 헤란데스고 파비안 루이스는 애초에 수비형 미드필드에 가까운 선수고 하니까 이 선수들도 역시 이강인 같은 스타일보다는 조금 더 직선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선수들과 이제 뛸 때 뒤를 받쳐주는 역할을 더 잘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만의 잘못도 아닌 거죠. 결국에는 이게 엘리케 감독이 오른쪽에서 이강인을 왼쪽으로 바꾼 것이 전체적인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줬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강인 선수의 위치가 최근에 보면 오른쪽에서 할 때와 왼쪽에서 할 때의 퍼포먼스 차이가 꽤나 큽니다. 그래서 엘리케 감독이 오늘 경기를 좀 고심 있게 분석을 하게 된다면 이강인을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두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강인을 오른쪽에 계속 배치했을 때 4-2-4 전형을 고집한다면 또다시 이 중원 싸움에서 지는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오늘 심지어 중원 싸움에서 브레스트에게 패배하면서 브레스트가 오늘 경기를 더 잘했거든요. 애초에. 그러니까 미드필더가 두 명이니까 중원 싸움도 안 되죠. 그리고 수비할 때도 수비 라인 앞에 파비안 루이스와 에메리밖에 없으니까 수비를 할 때도 그 수비 라인 앞에 견제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너무나 편안하게 허용을 하죠. 등등등. 그 파리 생제르맹은 이 4-2-4를 쓸 때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이번 시즌 성적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이 파리 생제르맹은 물론 승리를 거뒀지만 사실상 브레스트가 더 잘한 경기였고 파리 생제르맹은 아쉬움만 많이 남는 경기였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역할, 이강인의 패스, 이강인의 침투, 요 패턴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 패턴이 오늘 경기 드디어 터졌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